여러분, 디펄플이 해산했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이건 그야말로 맑은 하늘의 천둥 벼락이죠. 미국의 새로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디펄플 이야기인데 하여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펄플은 여러 사람들의 아쉬움 속에 혹은 비난 속에 1976년 해산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디펄플의 멤버들은 모두 하나같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밴드 해산 이후에는 뭐를 했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리치 블랙모어는 레인보우라는 자기의 밴드를 결성해서 디펄플의 헤비메탈을 계속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디펄플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 길러는 제2기 멤버들과의 밴드에서 싱어이죠. 그는 1973년 밴드에서 탈퇴한 후에 한동안 대중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1975년에 자기의 밴드 이안 길런 밴드,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서 길런이라는 이름의 밴드를 꾸려나갔는데 리치 블랙모어의 레인보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인기를 얻었죠. 제 기억으로는 디펄플 시대처럼 긴 악기 연주의 노래들은 없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다른 밴드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잘 팔리는 락앤롤 연주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인데 디펄플만큼이나 헤비한 또 다른 밴드 블랙세베스에서 가수가 필요했습니다. 블랙세베스에 대해서는 그들에 관한 특집에 관해서 얘기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아지 아스본이 밴드를 탈퇴하고 러니 제임스 디오가 들어왔죠. 근데 그도 블랙사베스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탈퇴하여 자기의 솔로 밴드를 만듭니다. 이 자리를 이안 길런이 맡게 된 것이죠. 디펄플의 이안 길런과 그리고 블랙사베스. 와, 이거 얼마나 멋진 조화입니까? 저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그리고 나서 내놓은 앨범이 바로 이것, Born Again. 이것은 뒷면입니다. 이안 길런이 블랙사베스 멤버들 사이에 껴있죠. 이안 길런의 책 Smoke This에도 당시의 앨범 Born Again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앨범 Jesus Christ Superstar에서 예수 역을 맡은 것이 이안 길런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곳에서 하는 이 뮤지컬의 처음 예수가 이안 길런입니다. 이 당시에 이안 길런의 이미지는 예수, 천사, 뭐 착한 사람 뭐 이런 것이었죠. 그 이후에 디펄플을 하면서 좀 달라졌지만요. 그런데 이 앨범 말이에요. Born Again. 이안 길런의 모습이 뭡니까? 블랙사베스와 함께 악마 그 자체죠. 이 점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두 거물급 하드락 밴드가 합친 거대한 사운드 바로 그 자체이죠. 이 앨범 발표와 함께 시작된 블랙사베스의 공연 성공리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안 길런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블랙사베스는 아지 아스본의 밴드라 이겁니다. Unbelievable. We had a great time. It was fantastic. I was the worst singer Black Sabbath ever had. It was totally incompatible with any music they'd ever done. I didn't wear leathers. I wasn't of that image. 자기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 다음에 탈퇴하고 말죠. 이때 실황 공연이 공식적으로 앨범으로 나온 것은 없고 불법 녹음한 것이 이베이 등에서 팔리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안 길런이 아지 오스본과 러니 제임스 디오의 노래들을 고루 부른 다음에 앵콜곡으로는 디펄플의 노래 Smoke on the Water를 부르죠. 한편 리치 블랙모어의 밴드 레인보우도 앵콜곡으로는 Smoke on the Water를 부르죠. 이 점이 리치 블랙모어를 꽤 불편하게 만들었죠. 디펄플의 또 다른 싱어 데이비드 카벌데일은 디펄플 해산 후에 자기의 솔로 밴드 White Snake 이것으로 70년대 말과 80년대 그리고 그 후에도 꽤 성공했습니다. 디펄플처럼 헤비하지는 않고 발라드 락이 많죠. 하나 특이한 사항이 이 White Snake이라는 밴드를 거쳐간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White Snake의 1989년 앨범 Sleep of the Tongue입니다. 여길 보시면 말이죠. 데이비드 카벌데일 이외에 스티브 바이, 우디 살조, 타미 알드리히 등등 80년대의 유명한 뮤지션들의 사인이 여기 다 있죠. 그리고 이것은 비교적 근래 White Snake 밴드 멤버들의 사인입니다. 이게 뭐 누가 누구인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데이비드 카벌데일의 White Snake은 2015년에 바로 이 앨범을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The Purple 앨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데이비드 카벌데일의 Deep Purple 시대의 노래들을 White Snake 멤버들과 다시 녹음한 것이죠. 이 앨범 이후에 이 노래들로 White Snake이 순회 공연을 하고 또 라이브 앨범도 내놓고 했습니다만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사람들은 데이비드 카버데일이 디퍼플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가 디퍼플에서 부른 노래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디퍼플의 노래는 제2기 멤버들의 노래들, 즉 이안 길런이 있었을 때의 노래들만을 많이 기억하죠. 이 앨범에는 데이비드 카버데일이 싱어로 있었던 제3기 디퍼플 노래들을 해서 Born, Soldier of a Fortune, Stormbringer 등 이외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벌써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디퍼플의 창단 멤버이면서 키보디스트였던 존 롤드는 드러머 이언 페이스와 함께 밴드를 만들었는데 이때 토니 애쉬턴이라는 가수를 기용해서 PAL, 페이스 애쉬턴 롤드라는 밴드를 만들었죠. 참고로 존 롤드와 이언 페이스는 동서지간입니다. 그 부인들이 자매들이에요. 이 음반은 기대했던 하드록은 아니고 재즈 음악입니다. 좀 기대에 못 미치죠. 이 밴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존 롤드와 이언 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카버데일의 와이스네이크에 가입해서 활동하죠. 그러니까 디퍼플이 그냥 와이스네이크로 된 겁니다. 2기 디퍼플 베이시스트인 로저 글로버, 그는 당시에 새로운 하드록 밴드인 나자레스 그리고 주다스 프리스트 등의 프로듀싱을 해줬죠. 그는 그의 솔로 앨범 The Butterfly Birds and the Grasshopper's Feast라는 사실상의 락 오페라 컨셉트 음반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뮤지션들이 여기에 참여했죠. 앨범에 노래가 20개나 들어있어요. 노래 하나에 2, 3분. 그거보다 더 짧기도 합니다. 유명한 등장인물들은 많이 있는데 앨범 자체는 전 뭐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앨범이 나온 것은 1974년인데 당시 이것을 로저 글로버가 아니라 존 롤드가 기획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존 롤드가 디퍼플과의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로저 글로버한테 맡겨서 로저 글로버가 완성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1975년에 이 앨범을 라이브로 무대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때 노래를 해야 할 라니 제임스 디오가 못 오겠다고 취소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75년 이해에는 리치 블랙모어가 레인보우를 만들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리치 블랙모어는 로저 글로버의 앨범에 라니 제임스 디오가 끼어있는 것을 못 마땅했는데 그가 그 앨범에 공연 무대에 나오면 레인보우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대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안 길런이 대신합니다. 이안 길런의 말에 의하면 그때 이안 길런은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오래 받았다 그럽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무대에 올라선 디퍼플의 가수였으니까요. 그 이외에 로저 글로버는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결국 리치 블랙모어의 레인보우에 합류하게 되었죠. 리치 블랙모어는 디퍼플에서 로저 글로버를 쫓아냈지만 레인보우를 하면서 그를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한편 제3기 디퍼플의 베이시스트 글렌 히우스는 디퍼플 해산 후에 솔로 활동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그가 음악 활동을 같이 한 밴드 중에는 게리 무어, 블랙세베스 그리고 블랙세베스의 기타리스트인 토니 아이오미의 솔로 앨범 에머슨 레겐 파머의 키스 에머슨과도 함께 앨범을 맺는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리 무어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디퍼플의 드러머 이언 페이스도 함께 게리 무어의 앨범 제작에 참가한 적이 있었죠. 2016년에 글렌 히우스는 그의 솔로 밴드를 이끌고서 디퍼플의 노래를 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중이 절반도 안 찼죠. 그때 제가 찍은 비디오를 요 아래 링크할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디퍼플의 멤버들이 각각 흩어져서 혹은 모여서 활동하다가 1984년 제2기 디퍼플 멤버들을 중심으로 재결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디퍼플의 재결성을 기대해 주세요.